오늘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봐야 되겠죠.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문에 아직 실리지 못한 따끈따끈한 소식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텍사스 양현종이 드디어 메이저리그에 합류했습니다. 콜업이라고 하죠. 예. 텍사스 선발진이 예상 밖으로 너무 잘해서 기회 언제 오나 했었는데 어제 일본인 선발 아리하라 고헤이 선수가 난타를 당했어요. 예. 화이트삭스 상대로 마운드 올랐는데 홈런 포함해서 안타 6개 맞고 볼넷 4개 5실점 하면서 2회 만에 내려갔습니다. 예. 투구 동작이 뭐 완전히 읽혔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쨌든 2회 만에 이제 선발이 내려가가지고 불펜 투수 3명이 공 30개 이상씩을 던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현종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양현종 선수 택시 스쿼드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네. 원정 갈 때 이제 예비로 세 차례 포함돼서 함께 왔다 갔다 동행하면서 콜업을 기다렸고요. 홈 경기 때는 훈련장에서 이제나 저제나 마음 졸였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귀한 기회인데. 네. 그럼 첫 득판부터 확실하게 눈도장 찍어야겠죠? 네. 당장 오늘부터 언제든지 데뷔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9시 5분 텍사스와 LA 에인절스 경기가 있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는 등번호 36번 달고 불펜에서 대기를 하고요. 일단 텍사스의 우드워드 감독은 뭐 비시즌에 계속 잘 던졌고 모든 공을 양현종은 스트라이크로 던질 수 있어서 참 믿을만하다. 마운드에서 두려움이 없는데 빅리그 경험도 없는 선수가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을 퍼붓긴 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네. 양현종 선수가 데뷔를 하게 된다면 박찬호, 추신수, 또 생소하지만 김정태 선수라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입양된 외야수가 있어요. 영어 이름은 래프 스나이더. 이 선수에 이어서 양현종이 네 번째로 한국 태생 텍사스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래프 스나이더. 네. 네. 김정태 선수. 예. 프로농구도 지금 플레이오프 한창인데 네. 이게 맹활약하는 누군가를 교수님이라고 부른다는지 무슨 네. 말이에요? 네, 설 교수라고. 예, 설 교수요? 네, KGC 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 썰린저. 아, 썰린저 선수의 별명입니다. 아, 썰린저라서 설 교수. 예. 네, 농구 뭐 강의를 펼친다. 차원 높은 수준의 농구의 명강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설교수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예. 어제 현대모비스와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도 혼자 40.15 리바운드. 어이구. 네, 경기도 예. 38분 56초 거의 풀타임을 뛰었어요. 예. 그래서 인삼공사는 2016-17 시즌 이후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고요. 설교수 사실 이력이 KBO에 예. 올 선수가 아닙니다. NBA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정규리그만 269경기 뛰었던 선수고요. 예. 보스턴 셀틱스, 토론토 랩터스에서 뛰었고 커리어는 좀 정말 넘사벽인데 네. 이 선수가 중국리그에서도 뛰었거든요. 근데 자기관리가 좀 소홀한 편이라 살도 찌고 부상도 좀 달고 살았대요. 네. 그래서 좀 반신반의했는데 어찌됐건 한국 와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설 교수가 6강에서 KT 또 4강에서 현대모비스를 모두 3대0으로 누르고 이제 6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 파죽지세 설 교수의 네. 명강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네. 농구팬이라면 사실 눈호강할 기회니까 그래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다녀오셨죠? 네, 참 사실 제가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잠시만요. 요거를 좀 찾아보고 예. 혹시 들리실까요? 어.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폭풍 오열하는 소리인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양궁 국가대표 네. 선수가 아이고. 이게 제가 되게 멀리서 찍은 동영상인데요. 예. 여자부 4등한 유수정 선수가 선발전 다 끝나고 순위 발표하고 네. 오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숙연해지는 건데 이만큼 우리 양궁 갈 길이 좀 좁고 늘 말하는 게 뭐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려운 태극마크다. 국가대표 예. 바늘구멍 뚫기다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 이 장면은 뭐 저희가 보도도 해드리고 싶고 오늘 좀 길게 그래요.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예. 조금 짧네요. 대성 통곡 소리를 들었네요. 네, 근데 여자부 예. 1등한 강채영 선수도 5년 전에 똑같이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그래요. 1등 했거든요. 예. 눈물이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